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상장사죠. 이제 워닝 IPS란 기업에 이제 특수가스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에서 이제 생겨난 업체인데요.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특수가스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원동력이 이제 3D 낸드 식광용 이제 특수가스인데요. 이 특수가스 공급사들의 실적은 이제 반도체 시황에 이제 크게 영향이 없고요. 연간 단위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700억 원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조금만 한다면은 800억 원대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작년 3분기에 매출이 이제 분기당 분기에 73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2분기에 잠정 실적이 매출 72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매출이 이제 700억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업황이 지금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는데도 일단은 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 그래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반도체 공정이 점점 이제 고단화 그리고 고집적화됨에 따라서 이제 특수가스 시장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이제 3분기 대비해서 매출 감소가 일반적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 밸류 체인의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4분기 매출도 3분기랑 비슷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딱 여기 36,000원과 여기 밑에 이제 33,5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3분기, 4분기 뭐 내년까지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위로 10% 정도 뚫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워닝 머티리얼즈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